안녕하세요, 바오쌤입니다. 눈 산행 왔습니다. 눈 산행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고요? 여기가 저희 집이랍니다. 한바탕 눈이 내리더니 또 비가 왔어요. 그래서 나뭇가지에 쌓였던 눈들이 비가 오니까 다 녹았습니다. 한쪽에는 녹고 그렇습니다. 겨울에 눈 산행, 아이젠, 신발에 아이젠하고 초박초박, 어머, 까치들이 막 까까까까 하고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. 눈 속에 피어있는 꽃송이들을 찾아볼까요? 한 달쯤 지나야지 복수초 꽃은 보일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와. 피어있는, 눈 속에 피어있는 꽃 찾으며 신발은 아이젠 신발 신고 겨울 산행합니다. 여기에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냐 하면 고라니의 발자국이네요. 그리고 꿩들의 발자국이네요. 그래서 이렇게 눈 산행을 시골집 바오세미 농원에서 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눈온 다음에 비가 내리면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답니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며 2023년도에도 풍년이 들기를 바라면서 눈온 다음에 비가 내리니까 나뭇가지의 눈들은 다 녹았습니다. 와. 그럼 한번 제가 아이젠 신발에 부착하고 눈길을 걸어볼까요? 산행 30분 하였습니다. 오늘의 산행은 바오스미 농원에서 산행을 하였답니다. 나의 발자국, 눈길에 예쁜 꽃 찾기. 예쁜 꽃 찾기.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. 시골집, 우리 집이고요. 그래서 영상 찍었습니다. 이거는 뭘까요? 나의 발자국이랍니다. 나의 발자국이 이렇게나 큰가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인증샷 찰칵. 눈 산행하였습니다.